네,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.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했는데요. 자, 이재승 기자, 요즘처럼 건조하고 미세먼지도 심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? 네, 이 겨울철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맞고 눈물을 찔끔 흘렸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. 이런 때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. 원인으로는 낮은 습도와 차가운 바람, 과도한 난방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 이 겨울철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큽니다.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근데 미세먼지 자체로 인한 안구 표면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에 그런 영향을 줘서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네,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%가 안구 건조증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.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자, 보시면 좀 멀리 보기, 그리고 눈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온찜질, 또 눈을 깜빡이기, 가습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. 그런데 증상이 심할 때는 아예 이 고글을 써서 찬바람과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. 네, 내일도 이 수도권과 충청도 등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고요. 또 평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. 자세한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.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.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, 대전과 대구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9도, 전주 11도, 부산 1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는데요. 다만 동해안에선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야 합니다.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. 자, 주간 날씨 보시면 주 후반까지는 평년보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금요일에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. 또 토요일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비나 눈이 그친 뒤에 다음 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년 이맘때 겨울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.